세포의 선물 우리 뿌리를 찾아서. 제가 아주 특별한 조드를 받았습니다. 어, 지금 저희 있는 뿌리 공원인 거죠? 예, 맞습니다. 안녕하세요, 피디님. 오늘 어디예요? 미카엘 셰프를 초대합니다. 초대. 진짜 성차 석차 뿌리 공원 전국 문점 협의 회장. 오. 네, 힌트. 회장님께서 제 성실을 찾아오시면 됩니다. 힌트 볼기 어려울까봐 조금 걱정했는데요. 오케이. Map of Bori Park. 뿌리 오케이. 아, 지도가 있으니까. 너무 많아요. 숫자. 아, 이것도 어떻게 찾아야지. 아, 성씨가 워낙 많아서. 그냥 박. 우리 와이프 박이잖아요. 물어봐야 되겠다. 어디, 네, 어디 박인지. 그거밖에 못 봤어요. 아, 힌트보다 아, 아내 사람부터. 지 하나밖에 없네요. 135번. 쉽다. 찾아보기 쉽게 되어서 다행했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중주 지씨 맞습니까? 네, 여기가 맞습니다. 여기로 오셨습니다. 뿌리공원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저는 전국 문중협의 회장을 맡고 있는 지정범입니다. 네. 아, 네. 환영합니다. 미카엘 셰프입니다. 예예예.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이 뿌리공원이 만들어진 거는 1997년도에 네. 25년 전에 이게 만들어졌습니다. 네네네. 이 뿌리공원을 만들 때는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와 전통을 알게 하고 네네. 또 각 문중의 뿌리를 알게 하기 위해서 이걸 만들었고요. 아. 우리 충주지 씨의 유래비는 하늘과 땅과 사람의 삼재를 형상화시켰어요. 아, 그래가지고 이렇게 물줄기가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예, 예, 예. 이건 뭐냐면 티. 우리가 이제 연못짓이에요. 문중의 뿌리를 네. 알 수 있는 좋은 효테마 공원입니다. 네, 너무 멋있어요. 예. 네, 한국에 살고 있으니까 한국 뿌리를 알아야 한다고 절 초대해 주시는데요. 성씨비 말하고 특별한 것이 있다고 해서 같이 찾아갔습니다. 무슨 조형물 같은데요? 이거 무슨 의미가? 요 삼남탑은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가 화합하자 이 탑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화합하고 단결하고 그게 더 나가서는 대한민국의 번영과 통일을 위해서 그런 의미로 요거를 만들었습니다. 멋있어요. 네. 공원 안에 있는 박물관도 가봤습니다. 이게 지금 한 400년 전에 만든 족보들이에요. 아. 네. 문중에 가면 이게 다 자기들 갑오인데 아, 족보를 갑오로 갖다가 다 여기다가 놔서 네. 많은 사람들이 볼 수 네. 있도록 여기다 기증을 단 거예요. 박물관에다가 언제 돌아가셨고 그다음에 그분들이 어디에 묻혀 계시고 네. 그 기록이 1000년, 1500년까지 쭉 이렇게 내려오는 이렇게 거죠. 다 레코드 그러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또 과거에 우리 조상님들이 네네. 이런 기록을 통해서 집안을 번성을 시킨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 집 같은 경우도 제가 이런 족보가 없었다면 내가 누군지를 내 자신을 모르잖아요. 네네네. 이 족보를 통해서 아, 내가 누구라는 걸 알 수가 네네네. 있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아. 와, 이거 진짜 어렵다. 가족이 모든 역사 담긴 책이라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공원 다 돌아보고 아버님 집에 초대받았습니다. 와, 여기 사무실인데. 네, 사무실 겸. 우와. 여기 보시게 되면. 우와.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 아. 네, 우리 할머니. 네. 이거 이북에서 가져온 거예요. 대게도 이렇게. 이 사진을. 네. 평양에서 옹진으로 와서. 와. 옹진서 저를 낳고. 거기서 한 4개월 있다가. 이제 되죠. 임진강 네. 쪽으로 와서 남쪽으로 피난을 왔죠. 네. 요거는 이제 우리 죽은 식구하고 네. 나하고. 청남대 갔다가 찍은 사진이에요. 네. 식구하고 이게 마지막 사진이 됐어요, 이걸로. 아이고. 아, 혼자서 사십니까? 네, 혼자. 몇 년 동안 지금 벌써 14년 한 5개월. 그럼 청소도 다 혼자서 하시는 거? 네, 청소할 때 처음에는 많이 울었어요. 네. 이 넓은 데를
그러니까요. 우리 여덟 엄마가 얼마나 고생했을까 하는데 네. 제가 이제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오면 청소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빨래는 2주에 한 번 하고. 아유, 혼자 집안일 하시는 것도 그렇고 또 식사 챙기는 것도 쉽지 않으실 텐데요. 네, 맞습니다. 저녁에는 인스턴트로 해가지고 햇반 그다음에 이제 컵라면. 네. 불쌍하죠. 혼자 계시니까. 혼자서 사십니까? 네. 나가서 먹을 때도 있고 네. 귀찮으면 그렇게 가볍게 먹고 많이. 네. 토마토 완전 새 건데요. 네. 이건 거의 다 썬젤이. 와. 정말 너무 맛있겠어요. 안 쓰셨어 그런 거예요? 팔자국이 하나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저 정도는 참. 그리고 많이 사다 놓으면은 이게 상하니까. 네. 아 그렇구나. 그래서 그냥 조금씩 사다 놓고. 네. 요즘에 네. 나이가 먹으니까 양이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요. 가볍게 가볍게. 토마토. 토마토 좀 사야 되겠다. 계란. 계란을 이렇게 가지고. 이 냉장고 비우는 거는 미칼 셰프가 전문이잖아요. 네. 냉장고 속 재료로 멋진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요리는 폴란드식 버섯 만두입니다. 어머니 고향에서 만두, 폴란드 말로 피에로기. 피에로기. 거의 다 대표 음식입니다. 폴란드 사람들이 엄청 사랑해요. 밀가루를 채 갈은 다음 물과 기름, 소금을 넣고 잘 주물러서 반죽합니다. 저희 어렸을 땐 할머니 만두가 굉장히 많이 먹었어요. 아기 때부터 계속 집에서 만두 만들고 만두 맨날 만두 먹었어요. 할머니가 맨날 물어봤어요. 몇 개 먹을 수 있을까요? 그래서 15개, 20개. 그럼 할머니가 힘들게 이렇게 했어요. 지금 완전 쫄깃쫄깃 됐어요. 그냥 당기면 괜찮아요. 엘라스틱. 조금만 고추 앞에 회전이 매운 거 다진 고기와 버섯, 양파를 버터에 볶아서 만두 소금을 만들고요. 만두 비에 넣고 잘 어물어서 먹기 좋은 모양으로 만들어 줍니다. 아 모양도 예쁘게. 어 물에 그냥 끓이는 거예요?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끝나요? 물에다가 삶은 만두는 한 만두 프라이팬에서 살짝 버터에다가 코팅하면 더 맛있게 더 깊습니다. 아 다시 한번 이런 시절 추억을 생각하면서 만든 폴란드식 만두입니다. 피에로기. 할머니와의 추억이 담겨 있네요. 다음 요리는 그냥 아주 간단한 오믈렛. 프렌치 오믈렛. 우리나라 사람도 많이 먹지만 네. 쉽게 달걀을 풀고 그냥 소금만 앞에서 팬에 넣고 살짝 익혀서 치즈를 넣고 달걀을 덮어서 모양이 만들었는데요. 끝. 프라이팬 이렇게 잡아주시면 나중에 뒤집을 때 이렇게 예쁘게 나올 수도 있으니까. 오. 네. 세팅까지. 오, 이건 간단해서 회장님도 집에서 금방 따라하시겠는데요? 엄청 쉽게 만들 수 있어요. 네. 시원하게 즐기는 토마토 냉국과 상큼한 토마토와 오이 샐러드 완성됩니다. 네. 초대가 됐습니다. 네. 어서 오세요. 아, 냉장고에 재료도 별로 없는데 아주 훌륭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네, 조금. 나는 이거 못할 것 같아요. 이건. 방송 보시면 예. 얼마나 신경지 좀 깜짝 놀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일단 항상 아침에 그러면... 드시는 계란을 예. 오늘 좀 다른 식으로 좀 하고 구웠습니다. 맛있게 드셨으면 마음에 드는지 모르겠지만 맛있습니다. 네, 항상 호랑이만 드실다고 들었어요. 요게 치즈가 좀 들어가. 조금 치즈가 들어가요. 네, 짭짤하게. 네. 이런 거 태어나서 처음 먹는 거예요. 정말요? 어, 이거는 이렇게 먹는 건 처음이에요. 그 여기 버섯 만두. 아, 버섯 만두요? 네. 이게 또 의외로 상당히 맛있네요. 입에서 살살 녹고. 네, 조금 매콤합니다. 여기도 양파, 치즈랑. 그냥 매일 혼자서 이렇게 그냥 먹다가
이렇게 음식을 해주는 음식을 먹으니까 좀 우리 집사람 생각도 나고 아~ 나고 그냥 마음도 좀 좀 그런데 오늘 이 하루를 내가 영원히 잊지 않을게요. 이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버님 한국 부르와 무리는 소개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식사를 잘 챙겨 드시고 건강하세요.